모의고사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기본 작업 다시 1번 시트는 교재 내용을 참조하셔서 A3부터 H13 영역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 서식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A1부터 F1까지 범위 정하신 다음에 셀 병합 후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입니다. 홈탭에 가시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신 다음에 세로 가운데 맞춤이 클릭이 되었나 확인하시면 되고요. 글꼴은 궁서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궁서체, 글꼴 크기는 16으로 대하시면 되고요. 글꼴 스타일을 굵게 지정합니다. 다음은 제목 앞뒤에다가 특수문자를 삽입하라고 했습니다. 추석 추자 앞에서 더블 클릭하시고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보기 변경하신 다음 문제 제시되어 있는 특수문자 선택해서 삽입. 현황, 황자 다음에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보기 변경 누른 다음 특수문자 삽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A12부터 C12 선택,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A13부터 C13을 선택하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신 다음에 세로 가운데 맞춤도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물론 셀 서식에 가셔서요. 우리 셀 서식에 맞춤 탭에 가셔서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되어 있는가, 셀 병합이 되어 있는가 확인해 주시면 돼요. 같은 기능입니다. 다음은 A4부터요. A4부터 B12를 선택하시고 복사합니다. 컨트롤 C. A17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선택하여 붙여넣기. 마우스 오른쪽 선택하여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행과 열을 바꾸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행렬 바꿈 체크하시고요.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데이터를 복사하는데 행과 열을 바꿔서 표시할 수가 있고요. 다음은 F5부터 F11 선택합니다. F5부터 F11 선택하신 다음 셀 서식의 백분율 서식에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표시 형식의 백분율 선택합니다. 소수 두 자리까지 자릿수 하나, 두 자리까지 직접 써야겠네요. 두 자리 그냥 쓸게요. 소수 두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C5부터요. E11을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D12부터 E13을 선택합니다. 쉼표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에 가셔서 표시 형식에 가셔서요. 쉼표 스타일 한번 클릭해 주시면 숫자에 대한 천단위 구분 기호 들어가시면서 숫자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A4부터 F13을 선택하신 다음 홈에 가셔서 글꼴의 테두리, 모든 테두리 클릭합니다. 다시 F12와 F13을 선택하시고요. 대각선 모양을 표시하기 위해서요. 테두리에서 다른 테두리 클릭하셔도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이용하셔서 테두리에 오신 다음 대각선 방향, 문제 나와 있는 방향만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3번 시트 보도록 하겠는데요. 출장비 지급 내역서에서 직위가 과장이거나 그러면 조건을 고급 필터 실행하기 위해서 컨트롤 C 복사해서 B15셀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지급 금액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C 직위 옆에다 붙여넣기 하는데 뭐뭐 이거나 라고 되어 있으니까 행을 다르게 하셔서요. 그거나 같다 30만 논에 해당한 숫자 입력합니다.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B20셀에 표시하기 위해서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데이터에 정렬 및 필터의 고급을 클릭합니다. B4부터 I12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 범위 정하시고 다른 장소에 복사 위치는 B20셀을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직위가 과장인데 사원도 있는데요. 그럼 지급 금액을 확인해 보시면 30만원 이상인 데이터만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는 비율에 대한 순위를 구한 다음에 1등부터 5등까지 이제 높음, 중간, 낮음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C3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순위부터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요. 순위를 구하는 함수, 랭크 함수 입력하시고 랭크.eq 입력하시고 선택하고 더블 클릭. 바로 왼쪽 B3이 선택이 되지 않으시면 왼쪽 키보드 왼쪽 화살표 이용하셔서 B3셀 선택, 쉼표. B3부터 B7까지 드래그 하시는데 드래그가 안 되시면 밑에서부터 위쪽으로 드래그 하십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쉼표. 비율이 높은 게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내림차순 하시면 되고요. 또는 생략하셔도 되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순위를 복사합니다. 그럼 순위가 구해져 있고요. 1등, 2등, 높음, 3등, 4등, 중간, 5등은 낮음이라고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C3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등호 다음에서 추주라는 함수를 입력합니다. 추주. 그 다음 끝에 가서 쉼표. 그래서 높음, 중간, 낮음을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이 상태에서 쉼표 다음에서 함수 삽입이라는 도구를 누르시면 추주 함수에 함수 마법사를 불러올 수 있고요. 여기서 입력하면 장점은 문자 처리를 따로 하지 않아도 큰 따옴표 처리가 자동으로 됩니다. 높음, 1등은 높음, 2등도 높음, 3등과 4등은 중간, 5등은 낮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해당된 등수에 해당한 값을 표시할 수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표 2에서 교육 출석 현황표에서 1일차부터 4일차까지 출석한 일수의 X의 개수를 구해가지고 결석 일수에 표시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할 건데요. 는 하시고 count if란 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더블 클릭. 레인지는 1일차부터 4일차 안에서 쉼표, 조건은 직접 X자를 넣으셔도 되는데 그냥 셀 하나를 선택하고요. X자 셀과 똑같은 거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를 하셔도 됩니다. 내가 직접 X 모양을 넣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나서 가로 닫은 다음 문제에 구한 값 뒤에다가 일자를 붙이래요. M% 입력하시고요. 큰 따옴표 묶어서 2를 입력하신 다음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부서 직원 현황에서 전화번호의 앞 세 자리를 이용해서 지역명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전화번호의 앞에 있는 세 자리만 우선 추출하도록 하겠는데요. C11셀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는 LEFT라고요. 입력하시면 왼쪽에서부터 몇 글자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에 가서 쉼표 몇 글자, 세 글자를 가져올 거예요. 라고 하면 054라고 구해져 있고요. 054를 아래쪽 표에 가서 참조해서 첫 번째 행에서 찾고 두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C11셀에 등호 다음에다가 참조하는 표가 수평이니까 hlookup을 이용하겠습니다. 그 다음 찾을 값은 left 함수를 통해서 구해놨고요. 테이블 어레이는 참조할 표는 여기 범위 정하고 F4 절대 참조. 그 다음 쉼표. 첫 행에 가서 두 번째 행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쉼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지역명은 정확하게 일치, 지역번호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겠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054니까 경북이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해당된 지역명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표 4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4에서는 영어 학원 점수 현황이라고 되어 있고요. 점수에 따라서 오른쪽 점수표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 280부터 240을 넘는 데이터. 그러니까 280부터 아마 240이면 241까지가 되겠네요. 41까지는 1등급이라고 표시하고요. 240부터 210 위에까지는 2등급이라고 데이터를 표시하라고 했어요. 그럼 커서를 G11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는
다음에 몇 번째 위치한다라고 매치함수, 상대 위치값을 구하는 매치함수를 입력하시고요. 찾을값은 내 점수, 바로 왼쪽에 있는 점수가요. 오른쪽 점수표에 가서 찾을 건데요. 점수표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시고 쉼표. 참조하는 표가요. 문자이거나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을 때는 0인데요. 오름차순 정리가 되어 있다. 보다 작음이다 라고 할 때는 1. 내림차순 되어 있다. 그럼 보다 큼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1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요. 그렇게 이렇게 하시면 이제 1등 1, 숫자 2, 뭐 3 이렇게 구해지겠죠. 구해지는데 이 구한 값 뒤에다가요. 우리는 등급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N% 연산자 입력하시고요. 등급이라고 입력하신 다음 네,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 5에서 고형 형태가 비정규직 고형 형태가 비정규직 컨트롤 C 눌러서 컨트롤 V 합니다. 비정규직의 인원수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커서를 E27셀 갖다 놓으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 sum, if 아니면 dsum인데 문제에서 dsum을 사용하고 n%를 이용해서 명자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E27셀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dsum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 범위 지정하시고요. 쉼표.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인원수에 가서 세 번째 열입니다라고 3이라고 넣으셔도 되고요. 필드명의 제목인 C22셀을 선택하고요. 조건은 고용 형태에 가서 비정규직을 찾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신 다음 구한값 뒤에다가요. 명자를 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자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산 작업 살펴보셨고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1번에 피벗 테이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삽입에 가시면 피벗 테이블 클릭하실 수 있고요. 데이터 범위가 제목과 작성일까지 선택이 되네요. 그럼 데이터는 B3부터 J15 영역입니다. 라고 다시 한번 수정해 주시고요. 기존 워크시트에 피벗 테이블을 작성할 건데 B21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B21셀부터 확인 한번 누르신 다음에 부서를 선택하시고요. 필터에 갖다 놓으시고 성명을 선택하시고 행에다가 갖다 놓으시고요. 출장지를 선택하셔서 열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값에다가는 총 출장비의 합계를 드래그합니다. 드래그 하시면 합계라고 숫자라서 기본 합이 구해지는데 행과 열의 총합계는 나타나지 않도록 오른쪽과 아래쪽의 합계는 나타나지 않는데요. 피벗 테이블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옵션을 누릅니다. 요약 및 필터에 가셔서 행의 총합계, 열의 총합계를 표시 안 할 겁니다. 체크를 해제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음은 보고서 레이아웃을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그 다음 빈 셀에다가는 별표를 표시하래요. 다시 한번 분석에 가셔서 옵션을 클릭하신 다음 빈 셀에다가 별표 하나 넣어줄까요? 별표 하나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비어있는 셀 값이 없는 곳에는 이렇게 별표가 들어가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로 뭐 숫자에 대한 서식이 언급이 없다면 여기까지만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에서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문제이네요. 시나리오 문제에서는 항상 이름 정의가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C13셀을 선택하시고 이름 상자에다가 기본 상여율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에 G11셀을 선택하시고 수당 합계 입력하시고 엔터. 이제는 실제 값의 변화가 있는 거는 기본 상여율입니다. 라고 C13셀을 선택하고 데이터에 가시면 예측의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추가를 클릭하셔서요. 시나리오 이름은 문제에 나와 있는 이름 기본 상여율인 상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15% 인상하겠습니다. 라고 15% 입력하고 추가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를 작성하기 위해서요. 시나리오 이름을 기본상여율 인하라고 입력하시고요. 5%로 하겠습니다. 라고 5% 입력하시고 확인합니다. 요약을 클릭해서 그냥 G11셀에 수당학계인데 깜빡깜빡하네요. 만약에 안 한다면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표시가 되어 있다면 그냥 확인만 누르셔도 현재 작업하는 분석 작업 시트 바로 앞에 시나리오 요약 시트가 추가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매크로 기타 작업의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모의고사에서는 매크로를 기록하고 도형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 선택,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을 금액 계산이라고 되어 있네요. 금액 계산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그 다음 커서를 E4셀을 클릭하는 것 자체부터 매크로 기록을 해야 돼요. 는 수강생 곱하기 수강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강료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합니다. 복사하시면 이렇게 금액이 계산이 되죠. 금액이 다 계산되셨다면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 하나를 만들겠는데요. 삽입에 도형에 가셔서 육각형을 선택하시고 G3부터 G5 영역에다가 들어갑니다. 3, 4, 5 들어가시고 텍스트를 금액이라고 바로 쓰세요. 도형의 경계 라인에서 마우스 오른쪽,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에 눌렀는데 이동 복사면 마우스 누르면서 살짝 움직인 거예요. 다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에 가셔서 금액 계산을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 두 번째 개발 도구에 가셔서 매크로 기록하시고요. 매크로 이름을 서식 지정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서식은 A3부터 E3을 선택하시고 홈에 가셔서 글꼴 굵게 채우기 색 표준색의 노랑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서식 다 작업하셨네요. 개발 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누르시고요.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도록 삽입에서 도형에서 사각형에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선택하고 G7부터 7, 8, 9까지 들어갑니다. 그 다음 텍스트를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서식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서식 지정이라는 매크로를 연결해 주시면 돼요. 매크로 이름과 입력하는 텍스트가 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문제를 잘 보시고 동일하게 작성해 주셔야 돼요. 문제에선 텍스트 서식이라고 되어 있으면 서식만 쓰시는 거예요. 서식 지정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문제 두 문항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차트 작업 보겠습니다. 차트의 종류를 3차원 원형으로 바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트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에 원형 차트인데 3차원 원형으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살짝 바뀌네요. 차트의 제목을 선택하시고 2월 매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2월 한 칸 띄우고 우수 기업 시장 점유 구성이라고 입력합니다. 차트 제목을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요. 굵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굵게 글꼴은 굴림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글꼴을 굴림체를 찾으시면 되고요. 굴림체 또는 직접 입력하셔도 돼요. 크기가 1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6으로 바꿉니다. 범례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면 범례를 선택하고 딜리트 하시거나 마우스 오른쪽 삭제 누르시면 돼요. 각 데이터의 계열과 항목 이름과 백분율을 바깥쪽 끝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트 요소에 가셔서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고 싶은데 바깥쪽 끝에다가 표시할 거예요. 바깥쪽 끝에다 표시하면 되는데 값이 좀 달라요. 여기서는 3125라는 값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항목 이름과 백분율을 표시하래요. 기타 옵션을 클릭하면 화면 오른쪽에 데이터 레이블 서식이 표시가 되고요. 값이 아니라 항목 이름과
백분율을 바깥쪽 끝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항목 이름과 백분율로 바꿔주시고 바깥쪽 끝에 되어 있나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데이터 레이블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요. 글꼴이 굴림이라고 되어 있네요. 글꼴은 굴림으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굴림 선택하시고 크기가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10으로 글꼴 크기 10이라고 선택했는데 10.5네요. 다시 1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원형계 데이터 계열을 선택하시고요. 첫째 조각의 각을 45로 하래요. 현재 0으로 되어 있는데 45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45로 바꾸면 살짝 회전이 됐어요. 가장 많이 점유하고 있는 대한 계열만 원형에서 분리하래요. 선택하면 전체가 선택이 되고요. 다시 한번 클릭하면 하나의 요소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드래그 하셔가지고요. 대한만 바깥쪽으로 분리시킬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잘못했을 땐 다시 거꾸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합칠 수 있으시고요. 다시 분리할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분리 작업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기까지 기타 작업 차트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